그렇다면 동료 배우들이 밝힌 강하늘의 반전 매력은? 정선우라 SNL? SNL? 아니 이게 무슨 뜻? 강하늘의 매력은 19금? 잠시 수줍어 하는 듯 하더니 제작진 앞에서 시원하게 복근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화보에서도 화끈하게 상의 탈의. 게다가 남자 배우와의 키스신도 서슴없이 밝히는데 저는 근데 창욱이 형이랑 하기 전에 쓰레미를 제가 총 두 번을 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남자 배우가 키스 경력은 있었고 근데 사실 다들 막 생각하면 막 남자끼리 어떻게 키스를 해 이러는데 네 그렇지만 제가 해본 결과 입술은 다르지 않더라고요. 남자든 여자든 입술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. 제가 자폭하는 것 같은데요. 지극히 이제 저는 이성을 추구하는 바입니다. 네네 강하늘의 반전 매력 좀 더 알아볼게요. 여자가 위험에 처한 걸 봤을 때 강하늘은 드라마처럼 싸운다 안 싸운다? 싸운다. 왜요? 좋은 사람이 위험에 처했으면 싸워야죠. 싸움 좀 하는 반전 매력까지? 제가 요즘 무에타이를 배우고 있어서요. 아 요런 거죠 하늘씨? 아 이거 편집해. 아 이거 진짜 안 돼.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켜본다 고백한다?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을 해요. 카메라로 한번 고백 한번. 나 너 좋아하냐? 나 너 좋아하냐? 나 너 좋아하냐? 이거 따라한 거 맞죠? 넌 뭐냐? 가까워졌죠, 민호 형 우리.